오늘은 술집에서 나온 술 취한 원숭이를 한번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게 빨간 쌀이에요. 홍곡균이라고 해서 빨간색이 나는 균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막걸리라 홍곡 막걸리라고도 불리죠. 제가 암튼 리뷰 선창하면 화이팅 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암튼 리뷰 화이팅! 오, 짠짠짠. 러브샷. 1단계. 어, 맛있다. 어. 부드럽고 좀 색다른 맛인데? 저는 이게 10도, 10.8도라서 좀 세게 알코올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좀 밍밍한 맛이 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도수가 센데 밍밍하지? 아, 그럼 이러다가 우리 1인 1병 하겠는데? 1인 1병! Here we go! Come on everybody and raise your drinks in the air! And let's make a toast to good times and good friends! Caipirinha! Cuba! Libre! Long Island! Martini! Champagne! Mojito! Tequila! Boom boom! Tequila! 저희 가게병 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 그냥 계속 술 마시다가 오늘 퇴근했으면 좋겠다. 약간 냄새는 뭔가 향기롭고 맛은 또 엄청 소주 같지 않고 물과 소주 사이? 네, 그래서 약간 기분 좋게 취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젠풍주 하면 막걸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이 먹기에도 약간 색깔도 예쁘고 세련된 느낌의 술이 있어서 앞으로 이 기구를 좀 많이 찾을 것 같으니까요.